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백브리핑, 컴퍼니 백브리핑. 해외 유명인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이 채널을 알게 된 우리가 이 시대의 위너입니다.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릴지는 백브리핑의 방송 내용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백브리핑 자주 보시죠? 네, 가급적 라이브로 보려고 알람도 설정해뒀어요. 우리 태순아는 백브리핑 뿐이에요. 나도 백브리핑 구독하고 화성 갈 거니까. 내 기업의 속사정을 알려주는 5시정가 컴퍼니 백브리핑. 7시 30분 오리지널 백브리핑 잘 기억하시고요. 좋아요 만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100년 전에 투자자를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차입 투자 레버리지. 실은 100년 전에도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의 투자 전략은 레버리지 전략이라서 기업이든 가게든 할 것 없이 다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뭐 다 샀어요. 이게 나중에 2020년대 후반이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로 확 바뀌면서 네? 대공황에서 완전히 작살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3프로TV 신과 투어 시즌 2 신환종 센터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오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 저분이. 그래서 올해 네. 자, 인플레이션 스토리. 그래서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미국에서 쭉 있어 왔던 것이고 그렇게 1900 지금 한 저희가 60년대까지 왔었나요? 60년대? 아유, 저희 1900년까지 딱 왔죠. 왔었고 17, 18세기에 좀 그 멀리 있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뤄봤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터키나 뭐 이런 신흥국이었던 때 얘기고 이제 20세기 본격적으로 강대국에 들어서면서 네, 1900년대 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여기서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계열을 한 120년 정도의 그 이제 CPI나 뭐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 수준을 쭉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저기 물가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1800년대, 1860년대 그 남북전쟁 때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거의 40년 정도 계속 디플레가 되면서 이제 근본이자냐 아니면 금은복본이자 갖고 막 싸웠다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근본이자 위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900년대에 들어선 미국 사람들은 아 이제 이 19세기 같은 그 뭐 뱅크런 뭐 금융 위기 이런 거 없을 거다. 이제는 국제 저기 글로벌 스탠다드로 다 근본이자로 해놨고 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큰 코를 다치게 되죠. 바로 또 엄청난 금융 위기가 1907년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예, 요거는 공황 이전에 한 번 더 온 거죠, 저게. 그렇죠. 미리 온 거죠, 미리. 그렇죠. 1907년에 네. 이제 금융 공황이 또 생기는데요. 이때 이제 근본이제 시스템 다 돼 있고 했는데 일단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1907년에 영란은행이 금리 올리면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것도 있었는데 이때 그 구리광산들을 가지고 장난쳤던 니커버코 신탁은행이 파산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아마 우리 고영경 교수가 교수님이 저기 JP 먹은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그렇죠.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뭔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고영경 교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저희들은 이제 요 의미를 해석하는데 JP 모건이 지금 중앙은행들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뭐 자 유동성 공급해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네. 2008년에 했지 않습니까? 헨리 폴슨 장관이 했나요?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은 일을 JP 모건이 한 거예요. 민간은행이 누굴 불러다? 시중에 은행장들 다 불러다가 신탁해서 다 불러다가 방에 가둬놓고. 자, 다 같이 유동성 공급하기로 하고 어디 도와주기로 하고. 아 그래요? 이런 거를 지금 이제 2008년에 그때 헨리 폴슨 장관이 그 다 모여가지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비슷한 거를 JP 모건이 했어요.
그 얘기들이 이제 권익 교수님이 JP 모건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상당히 잘 나갔는지 힘이 엄청나게 셌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자 JP 모건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면서 시장이 바로 회복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네. JP 모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저 연준 탈생하기 전에는 정말 미국의 진짜 민간이면서도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와 동시에 자기하고 그 UST라고 이제 경쟁사였던 테네스 철강 회사의 주식을 헐값으로 또 샀죠. 그러니까 저 뭐 좋은 일도 했는데 나쁜 저 좀 안 좋은 것도 좀 하고 나도 좀 돈 벌어야지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JP 모건에 대해 네. 네. 나중에 이 JP 모건을 엄청나게 조사하게 됩니다. 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게 실은 너네들 아니야? 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먹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미국은 특히나 이 은행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평소 때는 돈 빌려줘서 막 쓰라 그러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유동성을 줄여가지고 경기를 나쁘게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100년 한 번 이상 쌓여가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니까 JP 모건이 뭐 잘한 것 같긴 한데 결국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JP 모건과 록펠러와 이런 독점자분들. 그러니까 동부의 금융가하고 산업가들이 이거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를 왜 민간 금융한테 맡기냐고. 왜 우리는 중앙은행이 없냐고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자기들이 80년 동안 못 만들게 해놓고 이제야 이제 뭔가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 저기 미국의 세 번째 중앙은행이 실은 이 문제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폴 워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워버그 증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나중에 그렇죠. UBS 워버그 합쳐지는 UBS한테 합병당하죠. 독일과 유럽에서 유명한 가문인데 하필이면 미국 여자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일로 왔네요. 자, 워버그 가문의 일원인데 유럽에서 다 공부하고 나서 네? 미국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일로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왜 웃으십니까? 사랑이라는 걸 그런 거지. 아니, 그렇죠? 너무, 이상해요? 아니,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네. 미국 아니라 어디든지 가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젊은 나이이기도 한데 네. 아 유럽 전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킨이 뛰어나고 중앙은행에서도 잘 알고 미국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1903년에 이제 책을 씁니다. 미국에 이 금융시스템 문제가 있고 중앙은행 만들어낸 이런 책을 썼는데 네. 그때는 이제 별로 안 팔리다가 1907년 공황 때 아 그때 누가 이거 썼는데 뉴욕타임즈에서 한번 글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리포트를 쓰는데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필요성 이거 딱 두 개 쓰는데요. 미국 금융 시스템이 뭐냐면 채권시장 특히 단기 채권시장 그러니까 이제 어음할인하는 실물에 필요한 그런 그 저기 어음할인 시장은 별로 발달이 안 됐고 왜 은행이 좀 등치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발달한 게 그 콜론이라고 우리가 주식 맡겨가지고 일일 맡겨가지고 신용 대출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만 발달했어요. 주식 시장만 발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막 흔들려 버리는 시장이 되는데 단기 자금 시장 이거는 실물을 담보로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겠죠. 우리 CP나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시장이 너무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요 네. 시장을 발달시켜야 되는 게 하나 있겠고. 문제가 생기는 은행들의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두 가지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은행 너무 싫어해가지고 야 이거는 독점 자본의 음모다. 중앙은행을 네.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는 결국 동부 금융가들의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진짜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 공화당 쪽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서 1910년부터 이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문제가 제기되고 1913년에 저 연준 세 번째 연준을 만들 때까지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은 실은 폴 워버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전통도 별로 없고 은행도 네.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미국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이제 폴 워버그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공화당 측에서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그때가 이제 공화당 대통령인 태프트 대통령이라고 우리 가스라 태프트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죠. 네. 그분이 이제 임기 중에 10년 시작하는데
자, 그때 이제 일리치라고 하는 알드리치라고 하는 이제 상원 의원도 준비를 하는데 그 동부의 그 금융가들 뭐 이제 그 폴 워버그 등등으로 해서 이제 짜보는데 처음에는 유럽식을 그냥 갖고 올까 생각도 해봐요. 네. 유럽의 강력한 중앙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도 안 됐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연준이 1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12개로 처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미국은 유럽식의 그 하나의 강력한 중앙은행 시스템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쪼갭니다. 12개로. 그 당시에는 뭐 15개도 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 보니까 이 12개로 쪼갠 이유가 유럽은 해봤자 나라가 크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시차가 달라. 그다음에 산업도 달라. 금리를 똑같이 매기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경기 사이클도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농업이나 뭐 이런 거 위주. 여기는 그 산업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12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네. 그래서 나름대로 짰는데 공화당이 짰으니까 약간 동부 금융계의 입김이 좀 들어간 이렇게 짰는데 그래서 이제 태프트 대통령 말기 12년쯤에 이제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하, 이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어디 밀실에서 그냥 TFT 회의를 얻어 한 건데 밀실에서 동부 금융가끼리 짠 동부 금융가들이 음모 이렇게 중앙은행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이게 소문 나가지고 그 이제 중심에 JP 모건이 있는 거죠. 아, JP 모건은 그때 뿌조 위원회 그 저기 조사 때문에 JP 모건은 그 조사 받다가 죽고요. 스트레스 받다가 죽고 JP 모건 빠지고 JP 모건 밑에서 일했던 벤자민 스트롱, 폴 워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죠. JP 모건은 1907년에 공항 이슈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요 나중에. 네. 그래서 중앙은행 만드는 데는 직접적인 관련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있었던 저 벤자민 스트롱 나중에 뉴욕 연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아주 진짜 이 사람이 살았으면 대공황이 안 왔을 거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긴 하는데 공화당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동부의 금융가들이 만든 음모다. 그 부조 위원회와 같이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은행을 싫어하는 그런 목소리가 튀어나오면서 그 태프트 대통령 임기 말기 근데 또 이분이 떨어져요 대선에서. 그래서 흐지부지되고 그냥 폐지되는 상황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다가 우드로 윌슨으로 바뀌어요. 당선됩니다. 우드로 윌슨이 한 게 되게 많은데요. 우리 저 민족자격지 국제연맹 정치학 박사 출신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 했죠. 근데 중앙은행도 실은 우드로 윌슨이 설립했어요. 근데 아까는 공화당 이번에는 민주당. 네.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자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브라이언 아저씨. 브라이언? 황금 십자가 아마. 아 네네네. 그분은 연설도 잘하고 다 좋은데 동부 금융과하고 동부가 반대 심해가지고 대통령은 안 돼 항상. 자꾸 떨어져요. 근본이제? 은본이제. 금은 복본이제 하자고. 아 그렇구나. 세력이 은본이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는 많은데 민주당 안에서 인기는 너무 많은데 대통령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드로 윌슨한테 양보했는데 우드로 윌슨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은 경식 임명이 없기 때문에 브라이언을 중용한다. 국무장관으로 중용해요 나중에. 네. 자 그리고 브라이언 세력을 얻어서 당선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부터 만들 건데 보니까 아 이게 복잡하긴 한데 원래 민주당 전통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반연방파 계열들이 이게 만들어지면서 은행을 되게 싫어하고 중앙은행 되게 싫어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이 상당히 그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당 계열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이제 우드로 윌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게 되는데 브라이언이 뭐라 그랬냐면 잘 됐다. 중앙은행을 만들면은 이제 동부 금융가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막 좌우되니까 싫었는데 아예 강력한 중앙은행 만들어가지고 금융가들을 다 우리 손아귀에 넣으래. 처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동부 쪽에서 안 좋아하겠죠. 상황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브라이언 좀 빼고 그 이제 글라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스티브 글라스 뭐 이런 등등의 글라스라는 상원의원이 되게 중요한 활약들을 하는데 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공화당 안에서 좀 약간만 바꿔서 자 12개 중앙원을 두고 중간에 페더럴 리저브라고 하는 제도 위원회를 둔다. 자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강력한 중앙은행이 생기면 선거 때나 지들이 필요할 때 돈을 막 풀어가지고 인플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실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전에 이렇게 돈을 안 풀었기 때문에 네.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인플레가 크진 않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돈을 막 풀거나 이럴 때는 의회에 뭐 승인을 받는다 뭐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애매하게 통과시켜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게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1913년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1914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된. 자,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강력한 중앙은행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저기 유태계 자본의 음모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민간으로 쪼개 있고 계속해서 지금 한 백 몇 년 동안 싸워왔던 연방파 반연방파 이런 갈등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쟁을 거치면서 조금씩 중앙으로 강력한 이런 중앙은행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근데 저기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저 12개가 된 게 민주당의 윌슨 대통령 사위 존 맥카토가 자기 친구들 꼽는다고 저렇게 됐다는 소리 있던데. 아, 그분도 나중에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재무장관이니까. 네, 재무장관.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 제도 만들 때는 대여섯 개면 됐을 걸. 예. 저 제도를 만들고 나서 그 임명하고 하는 게 재무장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하기도 하고 처음에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도 또 나중에 대선 출마할 욕심으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연준의 이제 등장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지난번에 그 터키 같은 수준의 신흥국 정도의 그 국가였던 미국을 한 단계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상황이 1차 세계대전 때 벌어지거든요. 바로 한 4, 5년 뒤. 연준이 만들어지고 나서? 네. 연준은 근본적으로 뭘 하려고 만든 거였죠? 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죠. 네. 근데 그거가 들어간 거는 1935년이고요. 지금 보세요.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하도 금융이 많이 나오니까. 금융 안정. 금융 안정이에요. 당시에는 지역 은행들이 자기네 뱅크노트 만들어서 이게 우리 동네 돈이야. 그냥 이거 쓰자. 우리 지금 지역 화폐 쓰듯이. 그렇게 썼던 거죠. 그 필요하면 지들이 찍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난립했고 그 저기 100년 동안 1차 세계대전 전에 100년 동안 거의 14번의 금융위기가 났다고 하니까 7년에 한 번씩 났거든요. 그게 그 각각의 화폐 난발 때문에 난발도 이렇고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거죠. 경기 좋을 때는 돈 막 풀고 돈 쓰라 그러고 네. 경기 나쁠 때는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막 땡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은행 망하고 오니까 직불능도 하고 하니까 뱅크런이 자주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메리 포핀스의 뱅크런 얘기 계속 드린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제 기회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데 연준이 준비가 안 됐으면은 미국이 실은 뭘 하기 어려웠어요. 아주 1차 세계대전으로 달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그 1차 세계대전에 전에 1913년에 연준 만들어질 때 전 세계 외환보유 중에서 달러 없어. 빵 또는 1%. 우리 외환보유에 터키 리라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1925년 이내 세계 외환보유고 1등이 바로 10년 만에 달러가 되는 아주 진짜 희한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연준의 창설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우드로윌슨이 되게 잘 만든 거예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돈은 연준이 찍습니까 그때부터는? 아 그렇죠. 각 지역 은행들은 이제 니네 이제 하나씩 흡수하는데요. 나중에 완전 흡수는 한 십몇 년 더 걸려요 보니까. 아 니네 화폐 발권 기능은 우리가 갖고 올 거야 이렇게? 하나씩 좀 시간이 걸려서 한 십몇 년 더 걸리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안에 미국 상인들이 이제 뭐 산업생산이 지금 세계 넘버원이니까 그런데 금융은 아주 엉망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뉴욕에서 무역업 할인하는 게 아니고 런던하고 파리 가서 어음 할인을 했어야 됐다니까. 금융이 발달하지 않아서 달러가 이 신용도가 왜냐면 가치도 왔다 갔다 하고 7년에 한 번씩 금융이 나고 이러니까 못 믿었는데 이게
정리가 좀 되면서 그래서 요 달러의 위상이 이제 급반등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이 연준이 만들어진 것들이 실은 타이밍도 그렇고 아주 진짜 어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19세기 말쯤 보면은 그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이 산업 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세계 넘버원이 되거든요. 네. 산업 생산은. 근데 이제 금융이 후진 상황이었는데 이제 독점 자본과 함께 이 저기 저 공급 과잉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유럽에서 그래서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전 세계로 막 가지 않습니까? 제국주의로 갔는데 미국은 그동안은 계속 내부 식민지화, 내부 개척만 했던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뭐 알래스카 가고 하다가 막히니까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 때 요 책이 나옵니다. 이게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사람이 해양역이 역 이게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는데요. 해양 권력이 어떻게 권력이에요? 역사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해양 제국이 되면서 전 세계 패권을 가져가게 됐는가. 오, 재밌겠다. 요게 그 루즈벨트, 시어드로 루즈벨트 1900년 이때 영향을 미치면서 미서 전쟁을 통해서 예. 그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 지난번에 한 3, 4년 전에 그 이병헌 씨 나온 그 드라마에서 막 이런 거 나오죠. 아,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에 막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래서 거기서 미서 전쟁이라고 하면 미국하고 스페인. 스페인. 네. 그래서 쿠바 하바나에서 생긴 반란 진입하려고 하다가 막 그 필리핀도 가고 하와이 이제 저기 걸로 만들고 자, 여기 이 아이디어를 이 이론을 제공한 책이 바로 이건데 지정하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국내로 안 된다. 근데 딱 보니까 유럽 가긴 어렵죠. 저기 오늘 힘든 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중남미 우리 거. 그래서 파나마 운하 건설을 잽싸게 삽니다. 그리고 하와이, 필리핀, 괌 등으로 이제 해양 기지를 구축. 갈 데가 보니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뭐 이게 유럽이 많으니까 중남미밖에 없던 거죠. 이때부터 국제주의. 자, 이 초과 생산을 해외로. 고립주의. 그게 아니고 반트러스트로 이 금융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해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계속 싸우게 되는 이제 것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것들인데요. 이때부터 실은 이제 미국이 지정하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만들어서 또는 뭐 마셜 플랜으로 전 세계로 이제 유동성 공급하면서 가는 그런 첫 번째 지정하게 된 시작이 여기 시작되는데 이제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네. 1차 세계 대전 때 전비가 엄청났는데 독일은 한 그 연간에 총 다 쓴 게 50년치 예산을 그 이 4년 반 동안 다 썼대요. 무기 사고 영국 38년. 그러니까 그 그때 배 만들어라 그러세요? 배 만들어. 배. 그러니까 아까 그 해양 권력 그것도 실은 해양력을 통한 이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 만드느라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근데 그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어디서 구워든가? 일단은 국채 발행. 로컬 국채 발행. 국민들한테 빌린다. 그렇죠. 자기 나라 네. 국채를 발행해서 사도록 강요하는 거지. 중앙은행이 네.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모든 나라가 영란은행 또는 이제 프로이센의 저기 독일 중앙은행 뭐 등등 각 중앙은행한테 발행해서 사 일단 이게 좋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하긴 했어요. 자 그것도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해외 대출 또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누가 했을까요? 전쟁 때 돈 자금 끌어들이고 대출 은행 그냥 민간 은행가들이 한 거 아니에요? 기재부가 해야지. 대표적인 네? 대표적인 은행 저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가 그 역할을 네.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정부 상대로 돈 빌려주고 그걸 우리가 저 고도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홀세일 마케팅인 거죠. 그러니까 각국이 거의 왕 뭐 무슨 재상 돈 많은 사람들 홀 돈 많 저 투자가들 여기만 딱 해가지고 다 치고 있으니까 근데 독일 영국 뭐 다 내 거니까 자기가 다 짜고 뭐 여기서 공급해주고 여기서 나폴레옹 전쟁할 때도 그랬고 했는데 유럽 전체가 다 전쟁터가 돼버렸어. 뭐 어떡해요. 로스차일드가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돈 나올 때는 오로지 미국. 그래서 원래 그 무기 상인 아 그 무기를 저기 조달하는 무기 매입 대리인 또는 전시자금 조달 책임 이런 것들을 로스차일드가 했거든요. 근데 영국이랑 프랑스가 보니까 안 되겠어. 저쪽이랑 지금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JP모건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이제 로스차일드가 이제 뭐 이렇게 시켰다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때부터 달러를 쓰게 되는
그래서 그 요즘에도 이제 가끔씩 그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요. 그때 얘기를 합니다. 10년 딱 10년에 전쟁 한 번에 왜 안 보이고 세계 1위 한 방에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아이켄베리도 실은 가끔씩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전시 자금 조달 이 무기 매입 대리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JP 모건이 우리 권경 교수 얘기하는 것처럼 자 갖다 파는 거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랑 친한 듀퐁한테 무기 사가지고 하는 거니까 돈 엄청나게 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미국 은행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그와 함께 그 1차 세계대전 때 인플레이션을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전까지는 별로 안 오르다가 이제 저기 그 한 15, 16년 정도부터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미국은 자금 조달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번 남북전쟁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이쿡 나타나가지고 리테일로 팔고 애국심에 호소하고 채권 말해 그래 채권 팔아준 미국이 그게 그때 배웠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한테 맡길 필요 없잖아요. 네. 정부가 알아서 국민들한테 아주 그냥 연예인 들여다가 직판합니다. 아주 그게 아직도 지금 자료 되게 많아요. 3% 같은데 광고했을 거야. 광고했습니다. 예. 네. 3%인데 국채 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탁해요. 윌슨이 아 이거 자기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든 거야. 연준으로 돈도 가져가죠. 채권도 발행이 잘 되지? 네. 전쟁도 이겼지? 얼마나 훌륭해. 그죠? 나이스. 그러니까 너 그전에 뭐 남북 전쟁 때 링컨 얼마나 힘들었어. 그다음에 그 저기 누구야? 제임스 매디슨 영국이랑 싸울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 그때는 돈 어떻게 구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너무 민간에서 빌리고 막 그리고 월가 갔더니 안 해 주고. 막 그랬던데. 정부인데. 그래서 이 연준의 그 역할들을 톡톡히 하게 되죠.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일단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잖아요. 네. 이게 한 18%까지 잠깐 갔다가 내려오긴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연준 사람들의 이제 그 해야 되는 책무가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죠. 전쟁 끝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바로 경기가 냉각이 돼요. 1921년쯤. 그렇겠지. 그러니까 연준이 12개 있는데 이 경기가 냉각이 되면은 이 연준의 그 수입이 상업업 할인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는 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 부도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배당을 못 줄 정도가 되면은 연준 만든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뉴욕에 모여서 그 당시 뉴욕이 이 단기 채권 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고 벤자민 스트롱이라는 진짜 월가 거기 있었으니까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벤자민 스트롱이 그러면 어차피 그 돈 좀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국채를 사자. 그때까지는 평소에 국채 사는 게 허용이 안 됐어요. 국채를 사는 거가 네. 허용이 안 되고 그거 불법이에요. 누가 국채를 사는 거가? 연준이. 지역 연준이 국채를 평소에 사는 거는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그게 뭐 양쪽 하나요? 공개시장 조작. 처음 사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저기 수지 맞추려고 손에 안 보려고 보니까 자 이거 국채를 사면은 일단 금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로 이자는 내겠다. 샀는데 본원통화가 풀리면서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어. 그럼 돈을 찍어서 샀어요? 지역 연준이? 아 갖고 있는 돈을 했죠. 지역 연준 통화가 있으니까 지역 연준의 번호통화 발권력이 있으니까 발권력도 있고 예금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가 1920년대 30년대까지 진상어음주의라고 해가지고 연준한테 적극적인 역할을 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기 흐르는 대로 그거 맞춰가지고 냅둬. 더 찍어주고 말아주고 이렇게 적극적인 거 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벤자민 스트롱이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개시작 조장으로 이 연준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다는 것들이 이제 처음 발견이 되게 되는데 네. 이게 불법이어가지고 몇 번 하다가 28년에 대공황을 앞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불법으로 벤자민 스트롱이 죽고 나서 못하게 해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대공황을 연준의 실패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 진성어음주의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 흐름에 따라서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왜냐하면 이게 자유방임주의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냥 돌아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연준의 구성이 약간 폴 러버그 처음에 있다가 나가고 아무도 전문가가 없었고 정치가들이 연준위원이 돼버린. 그래서 대공황 당시 연준의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가들이 민주당 공화당 정치가들이 거기서 하다 보니 벤자민 스트롱이 죽고 나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거기다가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왜요 또? 그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금이 영국으로 유출이 막 되네요. 그 수입 관세를 막 때리고 이제 정부가 하니까 금 유출을 막는다고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29, 30, 30 경기가 급락하면서 은행이 파산하고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가는 상황들이 이제 1920년에서 29년 대공황 사이에 발생했던 통화정책에서 발생했던 어처구니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요 사람들이 그 이제 그래서 저기 4대 독일, 영국, 미국 등등의 그 중앙은행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한 것들인데 그 벤자민 스트롱을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했던 것들은 유럽에 복구 자금을 지원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 달러 채권을 통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게 만들어요. 그게 미국이 달러의 위상이 높아지고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가져가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키 본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UBS 은행이 미국에서 달러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가 사용이 되는 게 10년 만에 엄청나게 달러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그 강력한 지위를 갖게 된 이유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100년 전에 투자 전략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차입 투자. 레버리지. 그래야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돈 벌잖아요. 요게 예, 예. 실은 100년 전에도 실은 유행했었습니다. 딱. 그러니까 1920년대의 투자 전략은 레버리지 전략이라서 기업이든 가게든 할 것 없이 다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뭐 다 샀어요. 이게 나중에 2020년대 후반이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로 확 바뀌면서 네? 대공황에서 완전히 작살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이때가 되게 특이한 게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폐 착각 기억나시죠? 어빙 피셔. 착각? 화폐 착각. 네.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명목금리만 보고 투자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빙 피셔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쭉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이런 투자를 채권이 지금 인플레 때문에 이건 좋은 투자가 아니야. 주식을 해야 돼. 저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0년 가까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자동차 기존 회사들이 이제 전체 자동차 종합주가지수에서 그 비중이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 지수의 절반까지 올라왔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판도가 바뀌는 시장 상황, 데이터 전쟁에 이은 AI 전쟁,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때 가장 강력했던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와 주변의 친척들 전부 다 자산을 전부 다 주식으로 몰빵하게 되는. 그리고 1929년에 이제 더 이상 저 주식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세 상승으로 수십 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다 다음 주인가 공항에 오죠. 공항에 왔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그 장기 투자 자산으로서의 보통주라는 책이 히트를 치는데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 자산으로 주식이 채권보다 100년 동안 보니까 더 낫더라. 그 전에 1920년대 전에 미국 사람들 투자 어떻게 했을까요? 주식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어요. 주식은 부자들의 놀이터 그리고 사기꾼에다가 그 전에 그 주식 한번 보세요. 19세기 말에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죠. 사기꾼이 난무하고 조작이 난무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주식 안 했어요. 채권 했어요. 철도 채권 좀 하다가 그다음에 그 1차 세계대전 때 전시 공채 그죠? 그 남북전쟁 때 이런 채권 하다가 그 1916-17년에 전시 공채를 해서 받았어. 근데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브로커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난리가 나. 주식에 투자하자. 왜? 첨단 기술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 항공기의 등장. 철도를 팔아서 이제 철도 채권 팔아서 항공기 회사에 투자하자.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비슷해요. 저기 메타버스 새로운 IT 이게 실은 그때도 되게 심했거든요. 자 그와 함께 앞으로 인플레니까 채권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식으로 그래서 이 미국의 가계가 이 1920년대 아주 그냥 가계 용품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계속 주식 얘기한 거야. 20년 내내. 자 그와 함께 또 하는 거는 채권에서는 하일드 채권. 고수익 채권인데요. 부동산 개발 채권. 이게 뭐냐면 그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높은 빌딩들이 요때 만들어져요. 네네네. 그동안 어디서 났을까요? 전시 공채하다가 어떤 사람은 주식, 어떤 사람은 요 스카이스크라이퍼 본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리츠네 리츠. 아 리츠가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죠. 부동산 개발 채권이에요. 근데 딱 설명하는데 오, 저거 올라가는 게 담보야 저거. 저거 담보 있잖아. 국가 다음에 부동산 그래서 엄청나게 했다가 이제 중간에 사기도 끼고 해서 30년대 부동산이 붕괴하면서 지금 2008년에 실은 그 저 뭐죠 다른 우리나라도 실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 붕괴하면서 생긴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그때 다 생깁니다. 이게 실은 그 투자 전략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전략으로 짜서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인플레가 많이 여전히 문제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짜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이슈가 때문에 갑자기 이게 반전되면요. 지금 상당히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산을 필요로 뭘로 합니다. 분산하면 돼요 지금? 네? 뭘로? 아 지금은 금리가 좀 오르면은 내년 초에 금리가 좀 오르면 이제 채권에 채권 자산으로 좀 회사채 또는 우리 해외에서 지금 막 찾으면서 어떤 나라 좋은 채권들 발견할 거니까요. 내년 초에 채권 사면은 금리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내년에 금리 내년 초에 금리 이렇게 올랐다가 미국채 2%만 가면 이게 그 이상 올라가기는 올라갔다가도 2% 그러면 인플레이션 걱정해서 뭐 다 반대 포지션 가질 필요 없잖아요. 금리 빠지는데. 아, 빠진다기보다는 거기서 횡보 일단 미국은 어느 정도 횡보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채 아니 미국 기준금리가 지난번에 2.5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2023년부터 금리를 올린다 치면은 24, 25에 경기가 좀 둔화되는 상태에서 2.5까지 못 간다고 보면 기준금리 2%는 해볼 만한 상태가 내년에 한번 저 내년에 내년 정도부터는 오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달러도 그 옛날부터 옛날처럼 막 5% 6% 이건 아니지만 네. 회사채로 하면은 뭐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산을 좀 분산해서 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00년 전에 보면은 이게 실은 지금에 봐서도 아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들어가세요. 이 뭐냐면 이제 대공황 때는 그래서 이제 저 20년 후반부터 디플레이로 들어가잖아요. 자, 이게 실은 이제 어처구니 없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다뤘 저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실은 스티그글래스법. 근데 이게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아까 공개시장 조작 이런 거 안 하니까 네. 너무 무능력하니까 그거 하라고 해서 연준법을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 하게 돼서 그나마 조금. 그 다음에 2차는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분리시키는 거. JP모건 작살나는 거죠. 이제.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또는 뭐 영국에 있는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알고 봤더니 왜? 네. 1차 세계대전 때 왜 그 미국이 참전을 했느냐 보니까 독일한테는 2천만 불 대출, 영국한테는 20억 달러 대출. 그래서 자기가 돈 떼일 거 때문에 아. 자 그리고 영국도 저 이용했겠죠. 아까 JP모건을 정한 이유는 예. 로스차일드 뭐 이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미국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 사람들 또 은행 싫어하는 사람들 이거 보고 야 이게 얘들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가만 놔두면 그래서 이게 찢어진 의미도 있고 그 여러 은행들이 그 예금을 가지고 주식 같은 하이리스크를 투자를 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다시 분리돼가지고 예금으로 한 애들은 이런 하이리스크 말고는 적당한 리스크만 있는 중위험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실은 대공황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해가지고 찢어놓은 거죠. 네네. 스티그 글래스법이라고 하는 2차.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은행들이 한 걸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결국에는 가게 기업들이 빌렸지만 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관리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은행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앞으로 자 스테글래스법으로 이제 상업은행 경험 금지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연준법을 이제 제대로 개정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 하나 더가 증권감독위원회라는 SEC를 만들거든요. 네. 증권감독위원회가 이때 나옵니다. 이게 이 위원장이 누구냐면 케네디 아빠예요.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 아빠. 조셉 케네디입니다. 아 금감원장이었구나. 금감원장. 근데 왜 얘가 이 사람이 왜 됐느냐? 원래 사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일랜드계고, 그러니까. 가톨릭이고 하니까 정치 하기 쉽지 않은데 정치 주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1910년, 20년에 이제 은행 일단 인수하고 증권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냐면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이거 이 달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감독위원회를 그래야 감독을 잘 그래서 수법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 루스벨트한테 자꾸 돈을 대줬어요. 지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통령 되니까 뭔가 시키긴 해야 되잖아. 근데 저 평판이 아주 개판이잖아요. 뭐 시킬까 하다 보니까 얘가 제일 잘하는 게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근데 1930년 대공황 전까지 주가 그러니까 뭐 내부자 거래 일부와 이런 것들이 그냥 합법화되어 있는 게 많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하도 전문가이니까 다 알아. 그래서 SEC 위원장 하면서 아주 이 SEC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케네디 아빠가? 케네디 아빠. 용인술이 대단한데. 주가 조작은 다 잡아내고. 이게 설립을 한 거라서 네. 아니 뭐 청문회 절차도 좀 간단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뭐 신설이에요. 아, 하여튼 루즈벨트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나올 정도로 정말 그 이 증권 감독 역할 어깨에서 그랬겠던데 잘했고 야, 조셉 자기는 저거 씨 말이야 지는 해먹고 후배들은 조지고 네. 아, 자기는 더 저거. 이상 정치가 안 되니까 레프트시 안 좋으니까 아들한테 밀어줘가지고 이제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중요한 이 발판을 민주당 안에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그래서 아들 대통령 만들라고 개가 천선한 거구만. 그렇죠. 네. 자기는 거기서 포기. 아. 그다음에 이 대공황 때에서 이 은행 분석하고 아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같은 펀더멘탈 분석이 나오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또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 우리 주식 분석할 때 저기 DCF,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요거를 만든 사람이 여기 존 버 윌리엄스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존 버 하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만든 전략이 존 버. 그래 존 버예요? 진짜로? 우스갯소리로 요 존 버라는 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 하버드 박사 논문인데 자, 아, 저스트 홀드니까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무디스와 S&P처럼 회사채 분석할 때 레이팅을 통해 가지고
천착이 트레이드 분석을 한 데들은 대공황 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용평가 받는 이 시스템이 부각되면서 채권 발행할 때는 신용평가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그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대공황 전으로 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연준은 어떻게 하고 금융 시스템, 뭐 은행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던 물가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네. 자, 이때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좀 전후부터 생겼던 인플레이션인데요. 이때 그 전시 전시 통제 상황이니까 금융 억압이라고 그러죠. 네. 예를 들어서 금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70년대까지 못하게 했어요. 개인 거 다 빼가지고 연준으로 걸리면 죽어 이제 깜빵에 가구나.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연준이 멀쩡해서 그런데요. 달러의 위상이 약화될 때 이게 이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때 연준은 우리가 그 지금은 뭐 연준의 독립성 막 얘기하죠. 그런데 위기 때는 독립이고 뭐가 없어요. 특히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정치 경제 위기야 지정학적 위기 이럴 때 격변기 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데 금도 거래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자, 금리는 아예 그냥 3% 0.2% 막아놓고 네. 이런 무지막지한 짓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실은 우리가 가상화폐 이런 것에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아, 이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국채 보시면은 미국 국채가 여한 51년까지 2.5%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익률 곡선. 이게 넘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누가 사요, 누가? 연준이. 연준이. 아. 그다음에 단기는 뭐 0.3 이 정도.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높은 성장과 세금 걷고 해 가지고 자, 부채 비율을 많이 낮추기도 했던 그러니까 이런 재무부가 연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네. 이제 드디어 연준이 독립을 선언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때문에 선언을 하게 돼요. 연준이 재무부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무부가 완전히 밑은 아닌데 어쨌든 전시에 아까 급한 상황이 되니까 재무부가 시킨 대로 그러니까. 자, 원래 의도와는 점점 변화되면서 재무부 밑에 있게 되는데 이게 독립을 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 때문에 한국 때문에 독립을 하게 돼요. 미국 연준이 독립하는 게 언제 독립했는데요? 1951년에 독립합니다. 6.25 때네, 6.25 때. 6.25 때. 그 6.25 때인데요. 정신 없을 틈에 했네. 한국이 정신 없는데 왜 지들이 독립을 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40년부터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합니다. 자, 3개월물 0.375, 장기물 2.5% 딱 막아놨어. 넘어가면 사고. 전시니까 그럴 수 있죠. 연준 의원들 다 뭐. 시킨 대로 하겠다 뭐 했는데 전쟁 끝났으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안 돌아가. 그래서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46, 47 했는데 아 이제부터는 공산주의와의 전쟁, 냉전이죠. 이것도 전쟁.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를 낮춰놓으면 이게 인플레이션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 그림 다시 보세요. 50년에 이 금리가 미국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막고 떨어지죠. 자,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이때 연준이 독립을 못했으면 우리가 70년대 봤을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실은 이때 발생할 뻔했어요. 연준이 독립을 못했으면 금리를 안 올렸으면 계속 돈 풀고 그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낮은 금리로 계속 막아놓고 물가에 대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은행 때 저기 한국 전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다 배웠어요. 배우셨어요? 네. 트루만 대통령이 잘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을 은행 지점장 정도 하던 친구를 시킨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연준을 조인트 까니까 연준에 이사한 친구가 뉴욕 타임스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가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네? 자, 근데 그게 지금 연준 빌딩에 이름 올린 게 맞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 아저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클스입니다. 에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준 의장들을 그 볼커만 자꾸 보시는데 볼커 이전에 중요한 연준 의장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연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연준 빌딩을 이분 이름으로 할 정도로. 자, 이뿐 아니라 아까 35년에 연준법 개정이 이분이 이제 하는데요. 에클스가 하는데 그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2년에 한 명씩만. 그러면은 4년이면 두 명. 두 번 한다고 해도 네 명만.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을 상당히 그 잘 만들었고 아까 51년에 이 연준과 그 재무부와의 이 어코드를 통해서 이제 둘 다 각각의 이 역할들을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이게 좀 그 트리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자, 아무튼 이 뒤로 여기 이 서약을 했던 사람이 이제 마틴 주니어라는 의장이 이제 19년 동안 19년 했어요? 52년부터 60, 70년까지 최장기 의장입니다. 그린스폰보다 더 오래 했습니다. 야, 네. 저 코드의 최대한 저 최대 수혜자네. 그렇죠. 근데 이분도 원래 코드를 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요. 그 아까 에반스하고 그다음에 그 저 다른 중간에 의장이 있었는데 원래 연준 의장 지명을 재무부에서 그 스나이더 재무장관이 그냥 자기 편한 사람 이제 딱 거기 그러니까. 말 잘 들을 것 사람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이 꼭 연준만 가면 자꾸 바뀌어요. 말을. 여기 저 마틴 의장도 실은 재무부 차관부였어요. 그 자기 밑에였었잖아. 근데 꼭 가면은 말이 바뀌어. 제롬 파월도 그렇던데 트럼프가 시키고 나서 바로 바뀌잖아. 예. 네. 그죠. 그래서 중간에 토마스 맥케이브가 실은 이거 짜놓고 하도 열받아가지고 스나이더 재무장관이 내가 다 오케이 할 테니까 쟤만 잘라줘. 그래서 잘랐죠. 마틴으로 바꿔. 그래서 이제 이 서약을 마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쟤도 바꿔. 아, 얘는 안 바꾸죠. 이 사람은 안 바꾸죠. 아, 이 사람은 19년 동안. 아니 아니 태도를. 아, 태도요? 안 바꾸죠. 아, 그 바꿨죠. 태도 바꿨죠. 재무차관 재무장 재무부일 그러니까. 때는 그렇게 했는데 연준으로 가니까 딴 건 몰라도 이 물가 잡는 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연준에서 파워를 갖게 되면서 이 20년 동안은 특히 앞에 15년 동안은 정말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네. 이 사람이 우리 저 그 FR 최대의 역할이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워버리는 거. 이게 그린스펀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은 마틴 이 사람이 했던 거거든요. 막 흥해가지고 이제 경기에 막 취해가지고 이제 막 그럴 때 딱 연준은 저 술 치워버리고 정리하고 이런 거를. 자, 너무 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존슨 대통령이 이제 위대한 사회 이런 걸 해가지고 돈 좀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금리 올려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 텍사스 목장에다가 불러가지고 확 막 움직한 다음에 이제 막 토하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자, 아무튼 그래서 연준 의장으로서 우리가 아까 에클스 그다음에 마틴 의장을 되게 높게 이런 평가를 이제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기간이 이제 1965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70년이 아니라 이거를 1965년으로 보는데요. 이거 보면은 1965년부터 이게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70년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미 1965년 정도부터 이 거시경제 환경과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저게 숫자가 매년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65년에서 82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존슨 대통령의 일단 위대한 사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게 나온 게 실은 이때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베트남전 확대. 그러면 이제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자, 이런 상황에 갑니다. 마틴 의장이 자꾸 싸우다가 나중에 잘리게 되는 것도 하자 말자 하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나중에 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정책 실패로 이런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요게 자연실업률이라고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실업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보다 낮은 상태면은 됐지. 요 꼭 4%를 유지하려고 꼭 그래야 되나? 근데 그때는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시대인 거예요. 요게 문제인데 그래서 자, 이 물가 한번 보시죠. 이게 아까 한국 전쟁 때 올라간다는 걸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1% 2%를 아주 한 20년 정도 유지를 합니다. 15년 정도. 그러다가 65년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반복되면서 70년, 75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고 불꽃금리 내리면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 우리가 그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는요, 필립스 커브에 대한 너무 지나친 집착, 신봉. 그리고 아까 고용에 대한 집착, 필립스 커브가 이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이 반비례한다는 거잖아요. 실업률이 뭐 그 높으면 뭐 물가는 좀 뭐 반등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때 고용이 인플레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자연실업률 미친데 이 정도면 훌륭한데 근데 이걸 왜 고집해가지고 이거 올라가는 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게 지금 이때 70년대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뭐 오일 쇼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이 당시가 케인즈안의 시대죠. 지금은 우리 지금 뭐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29년까지 자유방임의 시대였고 1930년대부터 이제 케인즈안 시대를 한 40년에서 한 5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공황을 이겨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위대한 사회 점점 세지는 거죠. 이제는 보니까 국가 중심으로 자, 이 케인즈안 수요 관리를 통해서 진짜 이거는 완전 고용까지도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무리한 집착. 국가 정부 실패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보통 그 공화당은 좀 신자유주의 레이건이니까 민주당은 반대 뭐 케인즈안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닉슨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두 다 케인즈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케인즈안이 완전히 주도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 인플레가 고용이 중요하고 인플레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건데 특히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표처럼 미국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인플레가 전쟁 때 말고는 그렇게 높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디플레 상태가 많았었고 그래서 스태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 고용이냐 인플레냐에서 일단은 고용 요게 70년대까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철학, 경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때는 이 고용에 집착하는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문제를 65년도부터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브레튼 우즈가 붕괴됩니다. 1972년이죠. 금태환이 연결됐던 고리가 끊어져요. 그런데 이 금 환본이제 그동안 이제 금 환본이제는 그래도 금에 연결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72년에 금 환본이제가 끊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불태한 지폐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으로 돈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금 환본이제를 유지한다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은 얘기하는 건데 선거 앞두고 닉슨이 이거를 일단 자기 급하고 하니까 일단 끊어버리고 달러를 엄청나게 평가절하시키고 고용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지금 격변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달러의 위상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요즘이랑 비교해서 보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냐 아닌 거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끌어올 수 있는 거는 글로벌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의 위상이 위협을 받게 되면 그죠?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실은 모른다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브레튼 우즈의 붕괴와 달러의 위기 등등으로 인해서 수입물가 상승으로 달러 엄청나게 같이 떨어졌고 있고 네.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 지정학적 위기도 짬뽕이 됐습니다. 베트남전도 있었고요. 이걸로 재정적도 심화됐죠. 오일 쇼크 이거 미국의 중동 정책이 실패죠. 쇼크로 해서 공급층의 인플레가 동시에 발생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70년대는 되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 케인즈안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왔었던 그런 3, 40년 안에 정부 실패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브레튼 우즈라는 한 20년간 유지했던 이 시스템이
붕괴되고 하면서 금태한번 이제 끊어지게 되면서 그 전에도 보면 남북 전쟁 또는 뭐 1차 세계 대전도 그렇고 독립 때도 그렇고 그 전쟁이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잠깐 금태한을 끊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게 반복이었었는데 끊을 때마다 예. 엄청난 인플레가 났던 그런 경험도 있었죠. 지금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자 이런 게 있었고 지정학적 위기까지 겸하게 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제일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연준의 독립성 악화로 최악의 연준 의장을 우리가 볼코로 얘기합니다. 최고의 최악의 연준 의장을 얘기하자면 바로 이 아서 번즈라는 그때까지 경제학 박사, 경제학 교수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인데 최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닉슨한테 휘둘려서 임명받을 때 닉슨이 그랬대요. 똑바로 하라고 앞으로. 그래서 닉슨 나중에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도청하게 나왔던데 보니까 닉슨한테 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연준 의원들을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저기 올리자 그러면은 불이익을 주고 막 그랬다. 그래서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거의 닉슨의 아바타였고 자 연준의 독립성을 진짜 어디 던져버린 그런 의장으로 우리가 손꼽는 사람이 바로 이 아서 번스입니다. 이 사람과 뒤에 있는 윌리엄 밀러가 한 6개월 연준 의장 하다가 재무장관 가거든요. 과거에 지금 자네 옐런처럼. 아 연준 의장 하다가 재무장관으로 가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네 옐런이 두 번째 케이스고 이분이 아서 밀러가 그랬는데 둘 다 최악의 의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리가 이제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80년대부터는 어떻게 내려갔는가 네. 가지고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일단 요 중간에 있는 이분이 볼커 유명한 분이죠. 왼쪽에 있는 분은 나치 있네요. 이분은 이제 그 그린스펀이고. 그죠? 자, 근데 볼커는 좀 뭐랄까 재무통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무 출신, 그 관료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80년부터 이렇게 물가가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거의 한 30년 이상을 계속 쭉 이렇게 물가가 내려왔는데 자. 이 초장기 강세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첫 번째 이유. 그러면 볼커가 진짜 천재거나 아니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진짜 그런 인물이니까 금리도 확 올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구한 영웅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왜 70년대와 80년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연준의 어떤 평가도 이렇게 보면요. 다시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경제 철학의 변화, 사회적인 그 어떤 합의 이런 시스템 사회적인 어떤 시대의 변화라는 것들이 가장 큰 이슈로 남습니다. 그 뭐냐면 70년대는 금리 올리면 역적이고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저 월스트 해가지고 저거 이상한 놈이라는 거지 이제. 지금 어느 때인데 금리를 올리냐고. 경제가 개판인데 내리진 못하더라도 거기서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아서 번즉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70년대까지는 다들 그 과거의 데이터 야 이거 이렇게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과거의 데이터에 너무 천착하는 나머지 그리고 그 케인즈안 시대를 살았던 사람 대부분의 했던 것처럼 너무 거기에 집착했던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그런지 70년대는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끝내기 되게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다 본다면 79년 80년에 이제 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금리를 올려서라도 잡자. 70년대는 고용이 되게 중요한 케인즈 사대지만 네. 80년대부터는 레이건과 뭐 대처로 될 때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지금 단기간의 고통을 좀 참고 고용이 좀 안 되더라도 인플레부터 잡자라는 효용 중심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정치권에서 또는 여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밀어줬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네. 그때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이제 조커죠. 81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 저 난리가 났죠. 뉴욕 뭐 개판이었고. 아. 그래서 볼커는 항상 그 경호원에 쌓여가지고 제가 금리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그 상황이 실은 조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 이렇게 금리가 쭉 빠지는 상황을 자 이렇게 금리가 쭉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을 인플레가 내려오는 상황들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에서 디플레로 가는 중간에 있는 디스플레이션. 길게 보면 지금 미국은 디스플레이션을 80년대 쭉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게 실은 엄청난 비용이 들죠. 국민들이 열받고. 그런데 좀 참아서 이 이후에 괜찮은 경제 성장이 나올 거라는 확신들이 있고 하면은 한번 해볼 네. 만하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볼거리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있고 이 그때 정부들을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그 지지하는 것도 있고 하는 흐름에서 첫 번째는 경제 철학과 경제 정책의 변화가 제일 중요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다시 이게 변화잖아요. 다시 국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잘못 정책을 폈을 때는 2020년대에도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걱정하는 흐름이다. 그거는 이제 사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과 어떤 그 환경과 지금 이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자, 두 번째는 그 저 연준과 이 정부 정책 자체가 되게 성숙해지고 체계적이면서도 과감해졌다는 것들인데요. 중앙은행 독립성을 재확보했고 그다음에 아까 자연실업률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지금 그 CBO라고 저기 의회에서 예산 정책 짜는 데들은 자연실업률에서 얼마나 이탈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체계적인 통화정책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테일러 준칙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과 총 생산 갭이니까 이제 그 GDP에서 얼마나 벗어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체계적인 이런 모델들로 일반 사람들도 대강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타겟팅 예를 들어서 2에서 4% 해놨는데 4% 넘어갔어 그러면 그 주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특히 신흥국들 뉴질랜드 브라질 우리도 이런 식의 것들을 도입하면서 금리를 쭉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중요한 개념이 이제 70년대 나왔던 개념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들을 밀턴 프리드만이 논문에서 만들었죠. 이거 보니까 60년대 70년대 보니까 사람들이 현재 나온 어떤 CPI 이것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한 10년 동안 100년 동안 낮았으면은 앞으로도 낮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막 높아졌어. 그러면 내년에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감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거. 그래서 그린스펀 때부터는 94년에 이제 통화 정책 결정문 이런 거 발표 시작하고요. 통화 정책 방향 제시하고 실업률 전망치 공개하고 점도표 도입 이게 얼마 안 됩니다. 10일 이게 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되면서 이런 저 몇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80년 이후에 안정을 찾고 서서히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 경제 구조가 바뀐 것도 커요. 예전에 제조업 중심은 실은 이제 이 경기에 따라서 영향이 컸는데 서비스업은 그보다 좀 덜했다는 것들 있었겠고 생산성 향상 아마존 효과 이런 것들이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게 있겠고요. 그것도 이제 여기에는 또 우리 미국과 영국의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IB가 이제 등장해서 엄청난 서비스 이런 걸 한 거에 기대한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금융 이론과 이 유명한 사람들 거의 다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게 하나 90년대 이후에 나타났는데요. 그게 바로 탈냉전으로 중국과 베트남과 또 어디죠? 저 소련, 동유럽에 엄청난 저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이제 가장 싼 데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가장 싸고 효율적인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월마트 효과들이죠. 이런 환경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이 벌커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나면서 이 한 30년, 40년 동안에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원인들이 실은 이런 것들에서 기반했다. 그래서 요 70년에서 80년이 되게 특이했는데 실은 이것만 잘 탔으면 70년대 진짜 피했다가 70년대 말이나 사회죠 했다가 이제 80년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서 엄청난 금융의 대가들 이제 위대한 투자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채권에서는 핌코의 빌 그로스 집에 가셨죠. 네, 지금 갔는데 금리가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그렇죠. 이때 실은 여러 가지 투자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글로벌 IB가 엄청나게 힘을 갖고 사람들이 졸업하고 이제 글로벌 IB로 가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첨단 금융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융이 은퇴하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게 80년대 요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를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조금 다른 날보다 조금 아마 내용이 좀 길어서 어쩌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뭐 공부하면서 보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으나 찬찬히 보시면 아마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현진 작가의 중앙은행 역사하고도 좀 오버랩이 돼서 같이 보시면 더 좋겠네요. 복습이. 네. 1프로 채널도 많이 보시면 좋은 컨텐츠가 아주 많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한 80년대까지 지금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다음에는 네. 이제 90년대 하고 최근 것까지 해서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말씀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NH투자증권의 신원중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